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여걸처나 세 번째로 중국 3대 악녀이자 최초의 황태후 고왕후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리비아 드루실라가 있었다면 중국에서 이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 고왕후입니다. 고왕후는 이름이 여치로요, 여태후 등으로 불리는데 초안지의 주인공 유방의 부인으로 중국 사상 최초 정식 황후이며 중국 최초 황태후이자 태왕태후입니다. 시호는 유방의 시호 고왕제를 따서 고왕후였는데 나중에 광무제가 박탈을 했으며 당의 칙천무 후 평의 서태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 불려집니다. 광무제는 호안의 초대 황제로 왕망의 군대를 격파하고 즉위해 한왕조를 재건한 사람입니다. 여치는 중국 산동성 단연에서 출생했는데 부친 여공은 폐연에서 유방과 친분을 맺었으며 그 인연으로 유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여공이 폐연에서 건달 노릇을 하는 유방을 보고 왕기를 간파 억지로 주겠다고 애원해서 시집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일설에는 그녀가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유방이 계속 거절하니 직접 면담해서 혼인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유방에게 시집가고 여동생인 여수는 벙크에게 시집을 가게 되니 여공의 보는 눈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건달 시절에 유방이 사고를 쳐서 도망다닐 때마다 대신 형벌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방이 곳곳에서 전투를 치를 때에도 그냥 담담히 자기 할 일을 하며 확실히 집안 내조를 했습니다. 진말의 혼란기에 초안전이 발발한 직후에는 남편이 없이 시아버지만 있는 집에서 나중에 해제가 되는 유영과 노원공주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대담한 기질을 갖고 있었으며 아내 무서울 정도의 야심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었는데 횡성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패하자 시아버지와 같이 초진영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 항우 앞에 포박당해 있을 때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 따위는 내 남편의 상대가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할 정도로 담력이 출중했습니다. 초안전은 전세가 항우에게 유리했으나 유방의 밑에 있던 한신의 주도로 초의 진영에 모인 각 나라의 와해 공작과 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원전 203년에 들어서서는 와해 공작으로 형세가 역전되고 항우는 유방과 강화의 여치는 유방 곁으로 복귀했습니다. 유방과 여치가 항우에게 쫓길 때 병든 시어머니 때문에 행군이 늦어지자 여치는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항우군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다음 해인 기원전 202년에 유방은 항우를 멸망시키고 한조를 열어 황제가 되고 여치는 황후가 됩니다. 그러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는데 밖으로는 반란을 토벌해야 되었고 궁중은 후계자를 놓고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우는 한신과 팽월 같은 명신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는데 이것이 안정적인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이 원정 중에 건국공신인 한신이 반란을 획책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허리를 끊어 살해한 일은 천하가 재분열되어 전쟁하는 일을 막은 공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사구팽의 일화를 낳은 이 일로 고왕후는 한신, 팽월, 경포 등 개국공신 출신 제후왕들을 모조리 숙청을 하게 됩니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방의 친구 노관은 유방이 병들었고 여우는 왕들을 숙청하니 라면서 유방이 죽자 흉노에 투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고조는 뜬금없이 태자인 유영을 유약하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총애하는 칙실인 척부인 소생인 유어이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척부인도 유어이를 태자로 만들기 위해 여우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주창, 숙손통 등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는 유방 때문에 여우가 근심하자 여우는 장량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상선의 사호를 데려다 황제의 눈에 띄게 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유방은 자기가 불러도 오지 않던 명사들이 태자를 따르는 것을 보고는 결국 태자를 폐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유어이를 조왕에 봉하여 척부인과 함께 가도록 했으며 태자 폐위에 반대해 여우에게 도움을 준 주창을 조나라의 재상에 임명했습니다. 고왕후는 유방이 항고조가 된 지 12년 만에 죽자 어린 아들 해제를 즉위시키고 실권은 자신이 잡았습니다. 유방이 인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여우가 재상인 소아가 연로하였으니 후임 재상을 누구로 할지 묻자 유방은 조참을 지목했습니다. 여우가 조참 사후에는 누구를 재상으로 삼을까 물으니
왕릉이 좋은데 내정은 진평이, 군사는 주발이 보좌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우가 다시 두 사람의 후임을 물으니 유방은 짜증을 내면서 그 뒤는 당신이 알바 아니오라고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시의권을 잡자 고왕후는 유방이 총애했던 후궁척희를 죽이고 아들인 유효이도 독약을 먹여 죽이게 됩니다. 우선 첩부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곤형을 가하고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워서 궁녀를 가두는 감옥인 영왕에 감금하고 하루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곤형은 고대 중국의 형벌로 5형의 하나인데 죄인의 머리털을 깎았으며 후한 때까지 자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조왕 유효이를 제거하는데 해제가 보호를 하지만 아침 일찍 활쏘기를 하러 나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독살하게 됩니다. 유효이의 사망 후 여우는 척부인을 산채로 수족을 자르고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귀에 유황을 부어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로 만들어 뒷간을 겸하는 돼지우리에 던져졌습니다. 이를 가리켜 사람돼지란 뜻인 인체라고 불렸는데 참고로 인체의 돼지체자는 이 일로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겨 한나라 이후에 사장되었다고 합니다. 야사에는 고재와 몸을 섞었다고 음부를 지시켰다고도 하고 발가벗겨 남자 죄수들에게 던져주어 능욕을 당하게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조왕 유효의 시체를 가져와 보여주며 농락했다고도 하는데 이것들은 여우의 잔악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왕후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아 누운 해제는 정치에서 손을 뗀 채 술독에 빠졌고 트라우마로 패인처럼 지내다 23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해제가 죽은 후 해제의 서자인 소재 유공이 즉위하지만 나이가 어렸어 고왕후가 섭정으로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오빠의 두 아들과 작은 오빠의 아들 친족들이 군권을 맡아 여시 천하의 기반이 다져지게 됩니다. 또한 유방의 유훈을 어기고 동생 여산 여록을 후왕으로 책봉했는데 이것이 일시 옹호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우가 죽자 곧 여시 주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여시 정권은 붕괴하고 고조의 차남 유왕이 즉위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영화 서초빼왕은 초안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이 유방의 아내로 나오는 여치입니다. 여치 역할에는 공리가, 항우의 여인인 우이 역할에는 관지림이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항우와 유방은 이니에지를 외치며 계속 맹세를 하지만 유방은 수시로 명분을 내세워 말을 바꾸는데 그 중심에는 여치가 있습니다. 초안 대전을 그린 영화로 홍문연이란 대작이 있는데 유방 역의 여명, 항우 역의 펑사오펑, 우이 역의 이혁비 등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유방과 항우의 대결에 초점이 맞춰 있어 여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초안지 영웅의 부활은 유방 역에 의해 항우 역의 우인주, 한신 역의 장첸, 여치 역의 칠란이 각각 출연합니다. 영화는 유방의 회상으로 시작해 유방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진정한 주인공은 여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오. 그 사랑은 나의 영혼 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으리라. 하지만 나의 사랑은 이젠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오.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오. 희망도 없이 침묵으로 난 그대를 사랑했다오. 포슈킨, 나는 그대를 사랑했다오.